개혁신당 최고위원 천하람,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, 그리고 미래대연합 창준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태근입니다.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창당준비위원회,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비전 대화를 진행합니다. 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우리는 대한민국의 개혁과 미래를 위해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나간다. 2. 이를 위해 각자의 비전, 개혁 비전과 미래 비전을 내놓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나가는 대화를 시작한다. 3. 대화의 형식은 내부 협의, 공개적인 토론, 시민 참여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. 4. 3자 대표로 공동 비전 협의회를 구성해 비전 대화를 주관한다. 5. 3자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미 오래전에 창당을 마치고 비전을 공개한 바 있는 새로운 선택, 한국의 희망과 공동 비전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. 이 비전 대화는 가급적 이번 주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고, 시간, 그리고 대화자, 주제,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만간 조정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. 2024년 1월 22일 개혁신당 천하람, 새로운 미래 창준이 최운열, 미래대연합 창준이 정태근.